4월 8일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뒤틀린 경계선과 이마젠 탐험의 거대 이마젠까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뒤틀린 경계선이 보스 36단계에서 50단계까지 난이도가 조정되고 일일 보상이 추가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뒤틀린 경계선의 시즌 보상도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일일 보상을 여기서 클릭 한번 해보시면은 칭호 보상이 이렇게 따로 있고요. 주요 보상을 보시면 이렇게 일일 보상에서 달인의 마법 페이지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순위마다 차등 지급되고요. 그리고 또이 상자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확률적으로 달인의 페이지가 포함되어 있고 여기 상단에 아이템을 클릭해 보시면 이 시즌 보상에서 달인의 마법 페이지를 이렇게 많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뒤틀린 경계선 플레이 하시고 상점에 들어가시면 패키지에서 클래스 성장에 마법사인 페이지 교환 들어가셔서 유료 스킬북까지 획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대 이마젠입니다. 거대 이마젠의 등장 시간은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표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4월 8일부터 4월 21일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마젠 숲을 들어오시면 거대 이마젠이 있는데요. 거대 이마젠 상세 정보를 보시면 공격 보상으로 거대 이마젠 코어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마젠 탐험과 마찬가지로 5마리를 배치하여 거대 이마젠을 공격할 수 있으며 도전 가능 횟수는 3회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상대 이마젠이 불속성이니까 제 이마젠은 최대한 물속성의 이마젠을 배치하는 것이 좋겠죠. 물속성 이마젠이 5마리가 아직 안 돼서 5초 동안 범위 내 하고 있는 이마젠의 공격력을 증가하는 양초기를 포함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마젠이 페이지별로 재생성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페이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대 이마젠이 점점 강해집니다. 이렇게 26페이지에서 종료가 되었고요. 거대 이마젠 코어 33개와 자이언트 코어 7개를 획득했습니다. 이렇게 상점에서 증표 교환 상점을 들어와 보면 거대 이마젠 침공 상점이 새롭게 열렸습니다. 현재 거대 이마젠은 자이언트와 스노우파파, 호름까지 이렇게 3마리가 존재하고요. 공통으로 받을 수 있는 거대 이마젠 코어와 각 보스별로 존재하는 코어로 아이템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 증표 상점에서는 육성 장난감 선택 상자가 가장 구매를 우선적으로 해야 할 품목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이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대 이마젠 코어를 획득하여 육성 장난감 선택 상자를 먼저 구매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마젠 소환 쿠폰과 선택 캡슐에서 필요한 이마젠이 있다면 선택 캡슐까지 구매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도 이 거대 이마젠 코어가 남는다면 5성 불속성 전용 장난감 선택 상자를 먼저 속성별로 구매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남은 품목을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의 이벤트 팝업에서 거대 이마젠 퇴시 미션으로 각 거대 이마젠의 코어를 주고 있습니다. 각 이마젠별 20페이지 돌파, 그리고 거대 이마젠별로 토벌 참여 3회까지 미션을 달성하시고 거대 이마젠 코어 획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대 이마젠은 이렇게 진행할 때마다 페이지가 초기화되고요. 따라서 자신의 덱에서 가장 페이지를 많이 돌파하는 덱으로 이마젠을 배치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20페이지를 돌파했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바꿔가시면서 최대한 높은 단계의 페이지를 돌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대 이마젠은 이마젠 탐험 티켓을 사용하지 않는 걸로 확인되고 있으니 매일 3번 무조건 참여하셔서 다들 보상 많이 획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